리얼 깽TV. 리얼 깽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어 잡을 거예요. 옥토퍼스. 어떻게 잡을 거냐, 잠수를 해서 잡을 거예요. 잡아서 숯불에 씩 구워 먹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물속으로 잠수하시죠. 고고고. 임포수님이 입수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아, 흡사 바이오맨 같아요. 지구를 지키는 바이오맨. 오늘은 수중 카메라로 바닷속까지 촬영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영상 기대해주세요. 자, 잠수를 한 상황이고요. 과연 바닷속 상황은 어떤지 보시죠. 굉장히 큰 해삼을 잡은 것 같아요. 야구방망이만 했어요, 여기서 볼 때는. 문어! 문어 잡았습니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선생님 잡았어요, 오늘! 와, 맨손으로 잡은 거야? 와, 대박이다, 대박! 리얼깽TV에서 문어 맨날 못 잡았는데, 3kg 되나? 3kg 정도 됩니다! 와, 저게 문어입니다, 문어! 와, 있네. 와, 있네, 오늘. 돌트메이트나? 성공, 성공. 멋있다, 멋있어. 됐어, 이제. 에? 됐어, 이제. 나와요. 와, 이거 3kg 넘은 것 같은데? 어. 와, 와. 와,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와, 장하다. 문 한번 들고 보여주세요. 와. 와. 와, 문어 대가리 봐. 와. 자연산 동해안 피문어. DMG 피문어입니다. 어? 와, 알판 붙는 거 봐. 와, 해삼 크기. 레알? 해삼 크기 이렇게 큰 거 보셨나요? 관광객분들, 여기 낚시하시는 분인데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복사라 맛있어요, 이거 진짜. 네. 네. 와. 시청자 여러분, 잠깐 불을 지피러 간 사이 문어가 지금 탈출을 했습니다. 우리 집 깽순이 깽돌이들이 문어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죠. 리얼 깽TV 시청자 여러분, 문어 숙회, 문어 꼬치구이 지금부터 해 먹겠습니다. 가마솥 물이 팔팔 끓는 가운데 같이 드시죠. 고고고. 피문어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머리를 후딱 뒤집어 주고요. 여기 내장인가? 먹물 주머니까지 싹 뜯어내겠습니다. 그거 뭔가요? 네, 아가미. 아가미. 아가미 두 개. 이빨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문어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요리를 하겠습니다. 잡아. 내가 잡아? 응. 여기를? 응. 오, 코 뜨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반은 문어 꼬치를 하겠습니다. 반은 문어 숙회. 문어 통꼬치를 해보겠습니다. 어우, 쩍쩍 붙는 거 봐, 도마에. 문떡, 문떡. 문어랑 떡이랑 파랑 문떡, 문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와, 비주얼 죽인다. 자, 나머지 문어 반말에는 문어 숙회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움직이는 문어 보이시나요? 자, 5분 정도 있다가 문어가 완전히 다 삶아졌습니다. 아, 와. 이런 것도 예술이네. 우리 호텔 조리학과 임포수님. 아까 전에 해삼도 잡는 거 보셨죠? 해삼도 같이 해서 먹겠습니다. 와, 문어 익어가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와. 시청자 여러분, 이게 리얼입니다. 직접 잡아서, 직접 불 피워서, 직접 굽는 우리 프로입니다. 리얼 깽TV. 애들 꼬치는 됐습니다. 버터구이, 문떡문떡. 애들 바로 갖다 주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비주얼이 이 정도. 와. 와, 맵다, 근데. 와. 불향. 느껴져요? 매운데? 와. 맵긴 맵다. 와, 내 매운 거 먹고 싶었는데. 와. 레알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에 받아 있던 문어를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있잖아, 너. 우리 채널밖에 없어요. 잡아서. 와. 이거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문어 꼬치 먹어보겠습니다. 각 먹어라. 와. 와, 입에서 녹아. 동해안 피문어기 때문에 이 요리가 가능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뒤집어 가서 타나. 동네들도 같이 하자. 리얼갱이라 그래. 어, 동네들. 리얼갱. 동네들 같이 하자. 문어 숙회, 해삼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짜 맛있다. 2분 정도 데쳤거든요. 부드럽고 불향이 나고. 와. 시청자 여러분, 문어 국물에 해삼을 넣고, 문어 국물은 사포닌이 엄청 들어있죠. 타우린. 사포닌 아니야? 사포닌은 진짜. 아, 사포닌 인삼, 홍삼 그런 거지. 죄송합니다. 문어 라면은 진짜 맛있어요. 진국이거든요. 문어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원래 짬뽕에 정석은 해삼이 들어갑니다. 건해삼이. 짬뽕에 해삼이 들어가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확실히 불이 틀리니까 라면이 뿐다. 짬뽕 라면. 그래도 맛있네. 맛있는데 뭐. 해삼. 와. 이거는 그 짬뽕에 목이버섯 대신 해삼이 들어간 거나 원래? 아니지, 해삼 비싸서 못 들어가지. 리얼 깽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리얼로 문어 잡아서 문득 잘 보셨습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어? 했어? 응?